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높은 뜻 찬양교회를 세우시고 또 찬양선교센터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이곳에 아버지 찬양 아버지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듯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맡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식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심령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듣고자 왔습니다. 하늘 땅은 하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아버지 찬양 아버지 집회를 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우리 찬양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떨어지셨고 성령 세례 능력 세례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권능의 팔로 장중에 세워주셔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메시지 선포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시편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무사람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니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소리치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영혼의 찬양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노래를 찬양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속량받은 영혼의 찬송을 말합니다. 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찬양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과 섬기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박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경험한 이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하라고 하십니다. 기쁨과 환희의 찬 노래로 화답하라고 하십니다. 수금과 나팔과 호박 등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여 좀 더 활기차고 감각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을 노래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욥기서 38장 7절 말씀에 그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이 있다면 그 입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유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에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만물도 회복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움과 평화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와 큰 물과 산악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찬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소리치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영과 육이 회복되시는 찬양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높은 뜻 찬양교회와 귀한 선교센터를 아버지 세우시고 많은 귀한 당신의 영들을 이곳에 모아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전주 화산교회를 섬기는 전기영 집사님 특별 찬양하는 수련으로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다섯 사람씩. 네, 오늘 터지게 합시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경꾼 되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 육과 영이 지금 이제 영, 육으로만 든든해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영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봉 선교사를 세워서 무슨 뭐 쇼하고 포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면 치유되고 그보다 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멋지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답 못하시면 되거나 3일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어떠한 권유로 오셨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여기 색소폰 연주 우리 장로님이신지 너무너무 오늘 감사하고 또 음향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이신지 큰 잘생기신 분들만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별로 기분 나빠요? 아니요! 너무너무 나는 저 형제님 때문에 날마다 피해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천군천사가 가득히 모이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신원동 목사님이 제 가운데 저를 딱 보고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기쁘집니다. 참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시기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을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할렐루야.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죠. 할렐루야. 힘을 좀 주는 자에게 간절히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저 형제처럼 아멘 크게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채워주셔서 아멘. 아멘. 저는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아멘 하시면 그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노는 입 가만두지 마시고 아멘을 좀 크게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그 아멘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아멘으로 좀 받아놓고 모두가 앞결겨고 손도 좀 사냥당 들고 하고 팔이 풀어져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좀 시끄럽게 공격하지 말아요 좀.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할렐루야. 막아요 나라에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물뚱물뚱 바라고 앉아있겠어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 지금 뒤집어져도 이 익산이 확 뒤집어집니다. 익산 지역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종호 목사님 직비 집회를 연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도 겁나게 들어갔었어. 누가 후원 10원도 안 해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령 하는 아버지가 막 저촌 부부를 막 들어 쓰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이거 못합니다. 부자들이 더 무서워요. 부자들. 난 그래서 너무 이 집회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귀함을 알고 좀 뭔가 오늘 얻어갔다 가야죠. 왔다가 그냥 내가 고상은 얼마나 고상해요. 아버지 앞에서 다 꼬꾸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쟤들이 왜 이렇게 제 집회는 이렇게 성령님이 막 흥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바라다니고 아빠는 소중하고 존귀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걸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듬이다 하기도 해요. 정말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시기질투하고 막 이러면 저 썩을 자고 없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저는. 근데 막 은혜는 하나님이 막 내 안에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하니까 다 소중해. 다 소중해. 막 찔러는 것이 더 소중해 이게. 할렐루야. 저를 막 찔러는 썩을 잡 것이 아니라 내가 썩을 잡 것이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찔러져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막 여러분 뜨겁게 저와도 그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싹 둘러보면서 몇 분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눈을 봐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 머리가 저리고 늘 두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살리십니다.
늘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역사는 손잡고 그렇게 한 게 괜찮아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삼성경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는 언제나 이 찬양이 흘러넘치시겠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누가 있어요? 나도 있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로 나의 생활에 아니라도 나는 주님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역사를 선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터치를 하시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은 다리이세요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쫙 밀고 쫙 펴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져가지고 막 그 번데기 얼굴하고 인상을 터친 거죠. 제가 지구에 가서 딱 앞에 서면 저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고 저를 막 째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3분에 1이 딱 나가면 이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얼굴 펴질 때까지 계속 집중 공격을 해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아멘! 저가 기쁘게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 서면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아멘! 다음에는 당신 꼭 데리고 가야 되겠어. 아멘! 내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아멘.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아멘. 우리 권사님들 하늘나라로 가신 남편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시면 오늘 꼭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영감 그러지 마시고 여보 I love you. 아멘. 아멘. 너무 깨지게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속 번듯하고 살아서 이게 웬날 얘기예요. 아멘. 지금 속에 있는 사람은 속에 지금 그 범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도 여러분 내 하기 마련이에요. 아멘.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신동훈 집사님 하시니까 하세요. 하세요. 아꼈다 버겨 아꼈다 버겨.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짧아야 돼요. 아멘. 이봐요, 유목기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지금 두 달 전에 성령을 막 너무 뜨겁게 받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지한테 내가 너무 잘못해서 미안하다. 아멘. 막 우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부터 정지한테 정말 잘못했어.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내가 너무 잘못한 거야. 세상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내를 나에게 주셔, 하나뿐인 남편을 주신 분이. 아멘. 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건지 정말 정말 정말. 저는 정말 우리 광덕 씨는 제 남편이래요. 나 정말 바라다보기도 아까워 나 진짜. 주여. 눈 한번 치켜 올려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아멘. 그랬던 게 사랑을 흠뻑 받아 내가. 아멘. 이끄나 말거나. 아멘. 집에 오면 사마로 광덕씨 당신이 아멘. 제 남편이라서 난 너무 행복해. 아멘.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행복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럼 이 남편이 꼭 그때마다 붙잡아요. 여보 사랑해. 아멘. 내가 하면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처럼. 아멘. 이 부부 맞아요 이게.
할렐루야! 내일은 부부의 날인데 오늘 연습해서 내일은 하루 종일 30분 여보 사랑해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사님, 잘 남편 표현을 잘 안 하시죠? 그봐요, 안 되잖아요. 하세요. 네. 한번 안아줘요. 여보 사랑해. 저쪽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고 당신 권호자죠. 우리 이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멘. 아무튼 그 아름다운 그 언어와 사랑의 스킨십. 아멘.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고 아멘. 행복해 돼. 아멘. 예수님이 참여하신 영들 행복해 돼. 아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감사해서 머리를 드십니다. 아멘. 이제 뭐 광고하실 때 다음 집회는 언제 열린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고요. 아멘. 다음에는 새끼 쳐서 오시겠죠. 아멘. 손에 손 잡고 새끼 쳐서.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볼 때는 저것이 어디 속아서 저렇게 생겼다냐.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네. 아멘. 웃음에서 그걸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꿈을 꾸는 곳인데 누구의 꿈을 꾸시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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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먼저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곡을 한 10곡 정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작사 작곡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당신 먼저라는 곡이 있어요. 아멘. 10분 만에 강원도 인제에 갔는데 그곳에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당신 먼저 이걸 에코라라고 하신 거죠. 맞죠? 왜 미국에는 당신 먼저 물론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저 멋져요 안 멋져요? 에이 멋지대 이렇게 멋져. 저는 사실 너무 제가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지지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나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없잖아. 왜? 제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두는 그 순간부터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나름대로 다 개성 있고 다 매력 있고 너무 멋져. 아멘. 제가 너무 힘든 과정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졸지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보고 너는 내가 지었고 창조한 나를 걸쳐버려. 아멘. 눈 싹싹 풀풀하다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눈 한번 까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까지 말아요. 왜? 너는 내가 창조한 날 같은 코도 세우고 눈도 까래요 사람들이. 그럼 그만이 막 이 몸이 뚜렷해가지고 막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또 홀고 싶고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새벽 기도 응답은 겁나 빠릅니다. 새벽에 가서 엎드려 좀 뭐. 견적을 뽑으려니까 상당히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자. 그런데 주님은 전 참 기도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아버지 제가 견적을 좀 까볼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바로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너는 내가 창조와 지은 나의 걸작품이란다. 눈까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미련이 그 순간 몇 년 됐어요. 쫙 살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때 눈이 확 열리면서 왜 그렇게 제가 누가 이쁘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제가 소중하고 존경하고 제가 거울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은 떼부자들 다 축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에요. 있으니까 뭐 이상한 거 올라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그 돈 있으면 살려라. 그래서 선교 했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아버지 언제 그렇게 저를 이쁘게 만드셨습니까? 걸작입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이 생기네요. 아 이거 박정 목사님 머리 벗어줘서 이거 휴가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쇼라고 좋다는데 머리 누가 뭐라고. 아멘. 무슨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막 벗어줬어도 아니
아이고 노인 또 계시네. 벗어놓으면 누가 홀로 가. 아이고 유목진사 또 계시네. 더 빛나네. 보세요. 다 해요. 하나님의 걸작이다. 나는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마셨다. 그래서 이왕 사서 당당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보고 예수님처럼 신선하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멋져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당신 멋져. 아멘. 하이파이브를 한번 옆사람 보고 막 정말 최고 멋진 거 아시죠? 시작. 당신
하나님을 소중하고 존경,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주님이 만든 걸작품. 아버지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돈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집회를 여시고 한 영혼이 천하도록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이 집회가 열릴 때마다 허락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전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금고가도 주님 바꾸지 않고 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